도대체 체조 선수들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팔 근육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? 체조 선수들 훈련 루틴에 보면 이드 크롤을 따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이드 근육이 굉장히 도드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훈련 방식의 비밀이 있습니다. 바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고중량 이드 훈련을 매일같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이드 운동을 할 때 일반 성인 평균 체중이라고 할 수 있는 70kg이 넘는 고중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할 때 삼각근과 삼두를 비롯한 다른 상체 근육들도 함께 사용되는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이드 역시 등 근육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친업과 같이 자신의 체중을 사용한 고중량 이두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또한 플란체 같은 동작 역시 이두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팔꿈치를 편 상태로 자신의 체중을 버티는 플란체 동작 특성상 이두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두에 부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두의 근비대 측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플란체는 비시즌 100kg 이상 나가는 평범한 헬창들에게는 솔직히 어렵죠.